Nice Game TV.리그레전드 클랜 배틀 8월 창원전 A조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맡은 정준호입니다. 도움 말씀 하강석 해설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나셨어요? 아니요. 얼굴이 유독 벌거신 거 제가 하여온 건가? 그게 아니라 저한테 지금 조명을 안 줘요. 저한테는 조명을 주지 않아요. 제 얼굴에는. 아깝다는 거죠. 어둠이 드리워져 있네요.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아 너무 더워요. 전기 진짜. 사용량이 많잖아요. 좀 돌려볼까요? 아낄 수 있는 데 아껴. 아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그닥 달라지진 않네요. 네. 네. 자, 8월 장원전 A조 경기. 네. 준비돼 있는 먼저 4강 대진표 그리고 채널 팀 엔트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든 오브 시너스. 그리고 도탁스 클랜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네, 또 올라왔고 멤버도 그때 그 멤버들이.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CVC 게이밍 클랜 그리고 큐빅 클랜. 네, 큐빅 클랜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프로지향 아마추어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글까지 많이 올라왔었고. 네. 최근에 또 숙소 생활도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밥도 잘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밥 가지고 이렇게 맘상하게 하면은 네, 예, 내부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뒤통수 때리면 안 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가든 오브 시너스 도탁스 엔트리를 보겠는데 이거 어떻게 후지와 이거 딱 보니까 그거네요. 후지와라 노모쿠 뭔가 애니 캐릭터 같은 거겠죠? 애니 아니면 AV. 가능성이 제가 후지와라다라고 하면은 벌써 냄새가 그쪽으로 나지 않나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개인 방송에서 네.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계실 때 네. 유명한 AV 배우의 이름을 소환 사명을 그 초대를 다 보내봤었거든요. 네. 일단은 소환 사명으로는 거의 한 80%가 있고요. 더 웃긴 거는 그 명작 네. 품번을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그 중에 한 두 개가 걸리더라고요. 소환사명이 있는. 아, 이 정도로 이 친일이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구나. 그런 네. 생각이 나네요. 네, AV는 아니라고 해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뭔가요? 아이작인가요? 아이작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이작 디네슨. 뭐 이거는 뭐 또 노멀시 투유 미드지안 현진이. 네. 미드지안 현진이 좋네요. 마음에 드네요. 현진이. 네. 띄워주겠습니다. 네. 암메드 서포터. 네. 그리고 도탁스클레는 테넨 카다피 짱짱맨 시디파입니다. 러블리 나노 프론티스 정글킹 KR 이렇게 인트리 있는데 네. 그중에 다섯 명이 출격을 했습니다. 네. 도탁스클레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는 있어요. 네, 계속 보여요. 그렇습니다. 엔트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CVC 게이밍이나 큐빅 클랜의 경기가 더 관심이 있는데 네. 굳이 도탁스를 또 네. 방송으로 잡은 이유는 큐빅 클랜 쪽이 지금 경기 준비에 뭔가 좀 뭐 문제가 있는지 원래 그쪽으로 잡았다가 그렇죠. 네, 지금 네. 이쪽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좀 지긋지긋해가지고 도탁스가 네. 네. 자, 채팅창에 도탁스 이제 예, 네. 뭐 도타 2 나오니까 도타 2 열심히 하세요. 도탁스라는 카페 이름도 도탁스인데 그렇죠. 그게 원래 도타 X거든요. 그렇죠. 도타 G 있었고 도타 X 쪽이 흥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렇습니다. 예, 네. 이름을 바꾸든가. 카오스는 어떻게 하고? 그니까. 그러니까요. 카오스 온라인 열심히 계속 신챔프 나오고 신스킨 나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 준비되면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탁스 클랜 그 가든 오브 시너스 클랜은 일단은 티어로는 도탁스 클랜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이아 네. 1티어가
대부분 다 모든 그 선수들 다이아 1티어고 짱짱맨 한 명만 다이아 4티어거든요. 네네. 네, 이제 가든 오브 크리스마스 클랜은 플래티넘 1이 2명, 플래티넘 네. 5가 1명, 다이아 3가 가장 높은 티어예요. 다이아 네. 5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클랜 배틀은 러블리 나노랑 그 카다피가 플래티넘 1. 근데 아, 아, 이게 저 또 좀 체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하고 이 비슷하군요 그러면. 네. 정말 그 후지아라나 아무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챌린저 이건 물론 팀랭 포함이겠지만은 네. 챌린저로 찍히고 있고. 아 뭐. 팀랭 챌린저. 네네. 아무튼 검증된 선수들이라는 거. 네. 네. 자 여기서 사실은 그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들이 네. 계속해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네. 띄는 클랜들도 보이고 있고요. 자 과연 어떤 경우를 이제 벤피카 화면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드레이븐을 밴을 했어요? 네, 뭐 제일 재미봤던 게 도탁스에서는 드레이븐이었다 보니까 밴을 하고 들어가고요. 단판입니다. 4강 같은 경우는 단판으로 진행이 되고 결승이 3판 2선으로 진행되는 만큼 네. 상대 모스트 쪽에 많이 좀 치중해서 밴을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네, 올라프를 살짝 만지작거려봤지만 올라프가 왜 안 쓰이는 거죠? 너무 나빠졌어요. 아. 그 궁과 그 Q의 이속 감소 방식의 너프 뭐 최근 사실 추세도 맞지도 않는데 심지어 칼 하향까지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쓰기 힘든 챔프가 되어버렸죠. 자크가 특패보다 더 일감이 된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은. 네. 아직까지는 제가 있는 곳에 벤카드로 쓰이진 않고 있는데 네. 조만간 이게 내려오거든요. 네. 네, 아래쪽으로 새 총발사 데미지 하향이라는 완전 뜬금없는 하향 패치가 한번 돼서 더 입지를 굳혔거든요. 지금은 진짜 핫픽스라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좋은 챔프인데 라인전에서 망해도 한타 때 1인분을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라인전에서 잘 안 망해요. 그렇죠. 망하기가 어렵다는 게 저크의 가장 큰 강점. 무리만 안 하면 되거든요 자크는. 네. 소나 선피 지금 리신 뭐 자르반 이런 선수들이 좋아하는 정글러들 일단 많이 살아있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자크가 한타 때 상대방의 원딜 딜러를 물든지 아니면은 딜러를 지키든지 네. 이런 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궁이 너무나 딱 효율적이고 쉽기 때문에 거기다 사용이 네네 사용이 쉽다라는 게 확실히 더 좀 그냥 상대 원 딜러한테 가가지고 스킬만 다 박으면은 기괴한 가면도 없고 그냥 순수 마관실의 나머지 방템이라도 체력 반을 빼거든요. 거기다가 궁극이 개인적으로는 패치 1순위가 아닌가 싶은 게 널뛸때마다 젤리 조각이 후두두 떨어져요. 맞아요. 거기다가 뭐 W까지 갖춰 눌러주게 되면은 궁극 한 일곱 조각 이렇게 떠다니거든요. 네. 폭발 회복이 가능해져서 그렇죠. 그게 일단 1순위로 좀 패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패치가 되면 저는 또 뭔가를 또 찾아 떠나야겠지. 네. 그때쯤 되면 이제 아마 시즌3가 끝나겠죠. 시즌4가 또 준비될 타이밍이고 제이스가 뭐 폭풍 너프를 당했다라는 평가들이 유저들의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OP에서 그냥 좋은 챔프로 내려온 네, 한 수준 1.5티어 정도 느낌이고 뭐 자크를 제이스로 때려잡는 거는 이미 샤이가 한번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번에 프로스트전 끝나고도 짤방으로 올라왔던 게 샤이가 PDD한테 야 너 그 좋은 챔프 가지고 똥을 이만하게 싸냐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바이 오 오늘 NLB에서 바이가 예. 카직스도 좀 약간 잘 안 나오는 픽인데다가 바이가 오늘 NLB에서 나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했어요. 글쎄요 카직스가 심지어 앰비션 선수도 이번에는 망했던 게 카직스였고 특히나 상대 라인이 아리라면은 예로부터 고통받는 대표 챔프 중 하나거든요. 네. 솔킬을 만들기도 힘들 뿐더러 초반에 라인에서 견제 너무 많이 받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공해가시 하향 때문에 파밍이 더 힘들어지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예, 굉장히 힘든 라인전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GOS 클랜은 미드 카직스의 탑 자크 정글 자르반, 네, 바루스 블리츠 크랭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미드 아리 탑 제이스, 그리고 정글러 바이 베인소나입니다. 양 팀 다 모두 뭐 정글러에서는 바이와 자르반 약간, 네, 자르반 쪽이 확실히 어떤 뭐 추세 이런 거에는 자르반이 조금 자르반에게 쏠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뭐 라인을 놓고 봐서 요즘 아리가 또 워낙에 핫해서, 네, 아리와 또 카직스를 또 비교해 본다면, 그러니까 제이스 자크 아리 카직스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라인전 측면은 노탁스 쪽이 더 유리하고요. 네. 사실 문제는 자크가 잘 크게 되면은 저 현재 조합은 자크 상대로 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조합이거든요. 왜냐면은 아군을 지키는 식의 플레이를 할 게 굉장히 적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라인전 단계부터 많이 압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자크가 있고 자르반이 있으면 딜러를 물기는 상당히 어려운,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론티스 선수 최근 전적 봤고요. 카직스. 카직스가 네, 이게 그 팀랭 쪽, 예, 이 잠깐 찍힌 것 같고요. 이제 팀랭을 돌리고 있는 중이네요. 멋있어요, 팀랭 통계가. 아리가 요즘에 확실히 핫하죠. 아리가 별다른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 다 질질 끌려 내려왔거든요, 모렐로한테. 그래서 유저들 사이의 우스갯소리에는 결국은 미니언이 짱짱맨 시절이 올 것이다. 아, 네. 미니언에게 스킬을 막 스턴 연계를 해야 될 시절이 온다. 대포 미니언에게, 네, 스턴 연계를 해야 될 시절이 온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타가 대세가 될 것이다. 네. 이런 거. 사실은 이런 그 상향 식 패치와 하향식 패치, 네, 블리자드만 하더라도 하향식 패치를, 네, 선호했었고,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도 사실은 하향식 패치를 선호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어우 티모가 네. 스트레스 좀 풀었네요. 이게 좀 진짜로 모든 데이터를 쫙 놓고 상향이 맞냐 하향이 맞냐를 펼쳐보기 전에는 상향 위주 패치다 하향 위주 패치다 결론 내리는 것도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상향된 챔피언들 리스트 쫙 놓고 하향된 챔피언들 리스트 쫙 놓고 비교해봐야 이게 뭐 어느 쪽 성향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최근에 너프된 챔피언들 때문에 아리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고, 네, 챔스에서 빠른 벨 아리 하드 캐리가, 네, 나오면서 또 아래 동네에서 또 선 대파 아리가 내가 빠른 벨이 될 거야. 네, 나오기 시작해요. 네. 선 대파를 간다고요. 좋네요. 네. 1경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GOS 클랜 가든 오브 시너스 클랜의 도탁스 클랜의 경기입니다. 4강 경기 도탁스 클랜 매달
주장원전 4강에는 단골 손님으로 계속해서 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게 이제 8월 장원전의 첫 스타트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1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월 최종 월장원전에 도전할 기회가 생기고 월장원전에서 한 번만 이겨도 상금 확보에 WCG 2차 예선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되거든요. 프로들과 한 판 붙어볼 수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대회입니다. 선수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프로를 꿈꾸고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8월 장원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프로들과 한 판 붙어보는 것. 물론 그 프로들을 쟁쟁한 프로들을 이긴다는 건 단숨에 이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 예, 예. 네,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을 거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거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이 선수들이 프로를 꿈꾸는 선수들에게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좀 비하인드 스토리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네. 갱맘 선수가 지금 CJ 들어갔잖아요. 네. 그게 이제 CJ의 손대원 코치님한테 따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일종의 스카우팅이 된 건데 네.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인천 실내모도 아시아 대회 때 이제 그때 엔다이거츠와 네. CJ 프로스트가 붙었었는데 그렇죠. 그때 갱맘 선수가 미드 이즈 활용해가지고 막 빠르면 선수 솔킬도 하고 엄청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 팀은 패배했습니다. 팀은 결국 패배했지만은 그런 프로존에서 얼마나 개인 역량을 보여주냐가 사실은 그 팀들 관계자들 눈에는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법이고 그렇죠. 애초에 프로 팀과 붙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돈 내 돈 주고서라도 내가 막 최상위 챔스 팀과 붙고 싶다면 붙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정식 대회에서 그런 기회 자체가 없거든요. WCG 예선이 그런 꿈의 무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뭐 잘한다 소문은 있지만 그런 소문은 워낙에 많아요. 네. 소문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직접 프로팀과 맞붙었을 때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팀에게는 그 팀의 코칭스텝이나 관계자들은 강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유심히 더 보게 되고 관전도 들여다보고 아 잘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캐스팅 그렇죠. 길거리 캐스팅이에요. 근데. 길거리 캐스팅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캐스팅 권한 있는 사람 주변을 서성거려야 돼요. 네네. 우리 집에 안방에 앉아서 길거리 캐스팅 될 수가 없습니다. 서성거리는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가진 않는데 이번 클랜 배틀 그리고 WCG 예선이 그 기회가 될 것 같고 네 충분히 될 수 네, 있어요. 경기 내적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GOS가 좀 말린 부분은 제이스에게 블루리쉬를 해주다가 아리가 라인 먹기가 늦었어요. 그때는 이미 카지스가 라인 싹정내고 그 라인을 밀어 넣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리가 CS를 더 먹는 괴이한 현상이 나왔고 그리고 그 바이와 자르반이 그런 정글 루트를 도는 동안 카직스가 정글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라인전 초반 라인전이 좀 쉽게 풀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엄청 아들이 많이 몰아넣어놨죠. 요거는 좋은데 문제는 자르반이 도란 스타트. 도란은 원래 정글 큰 몹 하나 잡고 나면은 빠르게 귀환했다가 다른 쪽 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이의 카정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거 그냥 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죠. 그런 부분에서 GOS가 좀 말렸다고 봐야 될 겁니다. 확실히 이제 정글러들이 도란 스타트에서 뭐 큰 뭐 버프 하나 잡고 집에 가서 와드랑 물려 사오고 다시 출발하는 네네. 이런 것들의 어떤 이런 운영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도란을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도란을 들지 않고 상대는 도란을 들었다. 뭐 이런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이거 너무 많이 만들고 좋은데요? 오 다 맞아. 너 점막까지 점멸 쓰고 들어가고 근데 카직스 자실드 바이실드 아 그래도 카직스 점멸 썼습니다만. 이거 문제는 잡으면 쌍버프 알이 됩니다. 바이가 네네. 아리에게 쌍버프를 이렇게 돌려서 마치 사탕 키스처럼 네. 돌려서 줬어요. 더럽네요. 네. 감기 옮습니다. 네. 이건 무리했어요. 사실은 바이 체력을 거기까지 빼놓은 것만 하더라도 바이가 미드만 못 오기만 되면 카직스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킬 욕심을 내는 바람에 아리 쌍버프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와. 아 카직스 입장에서는 좋아요. 많이 아픕니다 이거.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그 이득은 있고 이제 마이너스가 없다 보니까 네. 특히나 미드라이너들은 내가 1킬을 가져갈 수 있을 때 가져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죽는다 하더라도 네. 아,
쌍버프까지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그 키를 내가 못 먹어도 그냥 라인에서 CS 수급하는 게 더 도움되는 타이밍. 또 내가 키를 먹더라도 상대에게까지 키를 주면은 상대는 라인전에서 우회 가져간다는 이런 계산을 다 해야 되죠, 이럴도. 자, 그런 계산이 이거 바위 전멸이 없어서 네, 물에서 들어가면 오히려 바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밍 보는 겁니다. 자, 지금이죠. 미니언들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안 돼. 제일 좋은 타이밍은 버티다 보면 아리가 6레벨이 빨리 되거든요, 이제. 아까 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가 6 찍고 전멸 뽑았어요. 그래도 전멸을 뽑는데 성공을 예. 했습니다. 바위가 지금도 딱 딜 들어간 거 보시면은 블리츠가 그냥 아예 싸울 생각으로 당기고 있으면 이거 바위가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타이밍은 오! 아리가 근데 여기서 솔킬을 당할 뻔했어요. 오! 돌고 도는! 예, 죽진 않죠. 예. 아리가 6 빨리 찍고 그때 버프 힘으로 라인을 빨리 밀어놓고 보스로 출발하면서 바위가 갱킹을 시도를 했다면은 네. 킬을 못 내도 아리가 도착하면서 그걸 이제 다 죽이는 구도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리가 미드에서 이제 오히려 카직스를 상대로 좀 손해를 봤습니다. 쌍버프라는 사탕을 도로 내가 빨던 거야 라고 뺏어갈 뻔했는데 네 뺏기지 않았어요 아리가. 사실은 주는 사람보다는 받아먹는 사람 기분이 더 더럽잖아요. 글쎄 굳이 상상하지 맙시다 우리. 잠깐 좀 에이, 그냥 한 소리예요. 고민을 해봤는데 진지하게 상상하지 마시고요. 누가 더 손해일까요? 글쎄요 뭐 그게 뭐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끼리라면 뭐 손해 뭐 이런 거 없을 거고 네 상상하지 맙시다. 그게 뭐 얼마 전에 이제 이병헌 이민정 결혼했잖아요. 네네. 둘이서 사탕을 뭐 물고 빨고 한들 그게 뭐 더럽습니까? 아름답죠. 네,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그럼 누가 빨았냐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누가 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미드 제왕 현진이 선수가 쌍버프 아래 굉장히 오히려 막 좀 더 공격적으로. 네, 이거 진짜 잘 버텼어요. 특이한 느낌이 들 정도로 카젝스 스킬 좀 볼까요? 오, Q 선마 플러스 Q부터 공포감지부터 강화를 했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아리에게 들어가는 딜 자체는 엄청 폭발적으로 나오는 건 맞는데 라인 파밍이나 라인 미는 속도에서 좀 아리에게 뒤처지는 게 정석인데 너무나도 공격적인 성향 때문에 지금 의외의 이득을 좀 보고 있죠. 네. 카직스의 어떤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자신감이 굉장한 네. 미드제왕 현진이 아 W 선마군요. Q만 강화 강화는 Q 마스터는 W부터 그러네요. 아리가 근데 이게 이제 그 정글러 개입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런 식의 압박 플레이가 나오는 건데 저게 이제 바위가 미드 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카직스는 이동기가 점프 한 번이고요 도야 네. 아리는 혼령질주가 세 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카직스가 아리한테 킬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신나는 타이밍도 얼마 안 남았다라고. 자 좋아요. 에어볼 안 맞았어요 소나가. 하지만 네 이건 더 이상 못 쫓아오죠. 카직스 출발했지만 아이고야 자 먼저 쫓아 하필이면 바위가 하필이면 바위가 그 타이밍에 자르반 마무리 카직소입니다. 근데 좀 돌아오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네,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원컵내를 딜이 나와야 되는데 어이구 밀어줬어요. 아이고 자 아이고 땡큐 배달 아 이거 정말 이름 어시 줘야죠 베인한테도. 아 그럼요 배 어시 줘야죠. 아 이거 100골은 줘야겠는데요. 야 이 방금 어떤 거였냐면 도약 딱 했어요. 네. 베인이 바위는 저쪽에 있습니다. 확 밀어버렸거든요.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어... 명장면. 네. 네. 어 완벽하게. 어 바위 드렸잖아요. 어 카지스 이러면 기분 많이 좋죠.
템 잘 나옵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쌍버프를 아니 쌍버프 다시 갖고 왔어요? 아 더럽네요 진짜. 아니 쌍버프 도대체 어디부터 들고 도는 거지? 이건 두 번째 버프. 네, 두 번째 버프는 근데 왜 쌍버프를 아 베인 베인 네. 레드 바이 바이 블루 합쳐졌죠? 아 내 내 블루에 네네 바이 레드 자르반이 먹었던 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된 거죠. 아 역시 버프는 돌고 도는 거예요. 퓨어한 버프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배달의 민족이죠. 또 공유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공유하면 또 대단한 단합력을 가지고 있죠. 네. 파랑 드래곤이 처치했습니다. 어쩜 그럴 때는 게시판에서 싸우지도 않는지. 이메일 주소 보내드려요. 아래쪽 파랑 팀 포탑이 리드 아래쪽 예 훈령질주. 자 훈령질주를 이렇게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은 아리가 지금 힘들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5킬 대 2킬이에요. 아 우리 짱짱맨 선수가 아리를 패기에 선픽을 했는데 그거 치고는 너무 지금 폼이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카나피 선수가 CS 잘 먹었고 킬도 하나 있다라는 거 정도가 도탁스 입장에서는 좀 희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 자체가 자크한테 너무 취약하고 어찌됐든 카직스가 템이 나오면 여전히 센 챔프거든요. 예전처럼 템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카직스가 지금 템이 나오는 구도가 됐고 이렇게 되면은 자크가 안에서 널뛰게 하고 카직스가 다 쓸어담는 각이 충분히 나옵니다. 네. 그 카직스 막을 수 있는 챔피언이 없어요 지금은. 보면은 카직스도 그렇고 제이스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좋지만 그 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안 좋게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어? 전멸그래 실패. 전멸 맞죠? 방금 번 적인 게 블리츠가 전멸그룹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좀 민망한 장면 LOL 하면서 민망한 장면 뭐랄까 공감대 베스트 네. 5 안에 드는 걸 거예요 아마. 전멸 그랩 전멸 사용 선고 전멸 사용 선고보다 전멸 그랩이 제일 민망하죠. 네. 나도 메라처럼 될 줄 알았어. 그렇지 전멸 그랩 했는데 갑자기 피들스틱 길을 모으고 있는 피들스틱. 네. 아 이거 신혈할 때 보여주는 야 이걸 또 보여줘.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이런 거 있어야지 500원 주고 받아볼 만나죠. 아 그렇죠 네네네. 좋네요. 어 자르반이 미리 맞아두면 이니 시간 되거든요. 그런데 그랩이 우선 그랩이 소나가 너무 앞에 있었어요. 저 김요한 대치전 네 크레센도가 이게 잘 들어간 크레센도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둘